팀장님, 참 이게 중심 잡기가 힘드네요, 시장에서요. 아침 다르고 또 오후 다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해외 쪽하고 우리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특별한 건 없었고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일중 차트인데 네. 보시면 5점만 하더라도 이게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밀려 내렸습니다. 왜? 어디가 그랬냐면 반도체 업종들. 네. 반도체 업종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여타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다들 좋게 나오고 시간 내로 지금 한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게 뭐 장기화될 거냐, 그래서 디램 가격이 더 올릴 거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항상 지금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받아치고 딱 치고 올라가니까 뭐 다른 데는 이제 어쩌저쩌고 해서 막 바닥론 얘기하고 뭐 한일 간의 문제가 어쩌저쩌고 해서 디램 가격 상승시킬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해외 투자은행들이 나오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거 일시적이다. 조금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더 내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또 내요. 네. 벌써 이 세 번째. 네. 모건 스탠리는 계속 한 2, 3일에 한 번씩 반도체 가격 빠진다, 빠진다. 반도체 바라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네.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면 자 이상 우리 시장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네.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다 약보합권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2시부터 갑자기 빠졌죠. 네. 2시부터 뭐가 올라갔냐면 미결제 약정이 올라갔어요. 이게 선물의 미결제 네. 약정이 올라가면서 선물 매도 물량이 급증했거든요. 근데 바닥 찍고 이게 2080까지 빠지고 나서 네. 선물 미결제 물량이 갑자기 빠르게 줄어요. 또 줄어드네요. 다 청산했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외국인이 이 선물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선물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선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갑자기 빠졌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변동성이 있었냐? 외환시장 변동성 없었죠. 네. 대외 쪽에 뭐 글로벌 쪽에 문제가 좀 있었냐? 그쪽을 봐도 아무 문제도 없었고, 결국은 하나 변화한 거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결과인데, 그러면 이것들은 왜 이렇게 움직였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모를 수는 있어요. 뭐 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다면 얘기를 할 텐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저희가 모르는. 그 다음에 이 선물 매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가 청산했던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게 있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천 개 안 되는 그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왜 이런 식이냐면,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뭐죠? 거래대금. 근데 거래대금이 완전히 없죠. 예. 거의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방향성이 아예 없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냐. 코스닥은 상승했었거든요. 네. 상승했다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흘러내리는 요인들, 이걸 주도했던 건 IT. IT 반도체, IT 소재, 장비, 이런 쪽들.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일부 악재성 재료가 나왔던 애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줄 만한 수급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도가 나와도 그냥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거래대금이 워낙에, 아니, 3조 5천억이면, 그 얼마 전만 해도 10조 대였었는데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네. 3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이런 틈을 이용을 해서 그 선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외국인은 그나마 이제 향후에 개선될 만한 내용들이 그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 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없고
여기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을 드리기도 힘든 사.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외국인이 파니까 빠진 거죠. 그 왜라고 물어보면 왜라고 어차피 물어보면, 저는 찾아야 되니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왜라고 자신이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팔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팔았는데, 일부 전체 종목을 팔았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8월 말에 MSCI 이머징, 중국 AOC 네. 포함되는 거 있잖아요. 네. 에이지오 편입에 따른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등이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FMC를 기점으로 해서 매물이 투입될 수 있는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망세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나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이런 장세.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격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들 휴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방금 전에 보면 이제 웃기잖아요. 갑자기 매도 물량 확 늘렸다가 빠지니까 그걸 빠지고 나서 그다 청산을 했는데도 지수는 안 올라요. 그죠?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결국은 우리나라 거래대금 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인 거고, 거래대금이 위축돼 있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봐야죠.